선수 올 시즌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김용희 선수의 첫 투구 스트라이크. 지금 투구를 하는데 볼 모양을 보면 볼 교체했죠. 자, 지금 이벤트 기간 그렇습니다. 자, 제이슨 벨몬트 통산 1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스카치 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투구 계속해서 다니엘 맥현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왼손의 자존심 박경신 선수입니다. 멋있죠? 아, 네, 멋진 스트라이크. 진승 더블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프레임. 아하, 김용희 선수. 중관왕, 사관왕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수였었는데 다시 이제 프로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여자끼리의 자존심을 건 대결도 눈여겨볼 대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투핸드 치고는 백 스윙이 굉장히 좀 큰 선수예요. 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지금 뭐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다 충분히 지금 다니엘 맥현 선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 김효미 넘어가야 피니션.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서 스타이크 네. 됐습니다. 제이슨 벨몬트. 좋습니다. 4개 연속 다니엘 맥퀸. 여섯 번째 프레임. 연결함으로써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좋죠? 하셨는데 네. 그 표정으로 좀 웃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김용희 선수 든든합니다. 연속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면 그 순서가 계속하기 때문에 박경신 선수는 지금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요. 네. 순서를 후에 남녀 선수의 대결이죠. 네. 스트라이크 계속 이어가고 있는 스톰킹. 제이슨 벨 돌아왔는데요. 자, 다니엘 맥현 선수가 1구를 치고요. 자, 지금 6개 연속이고요. 7개까지. 네. 김유미 선수. 네. 올 스트라이크 쳐야 되는 남자의 의무가 있죠. 자, 9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선수들 현재 7개 연속이고요. 오늘 100%인데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리고 지난번에 3호컵에 왔었죠. 네. 앤서니 시몬센 선수. 네. 결승전까지 왔었던 선수. 그 선수가 강내. 네. 그리고 오스쿠 팔레르마 선수가 그 제이슨 벨몬트 선수한테 좀 코치도 하고 좀 사사를 좀 했다고 그래요. 네. 확실한 원주는 진승무역 팀의 마지막 10프레임. 자,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치면 좋습니다. 지금 치면 핀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하나? 처리를 해야. 자, 제이슨 벨몬트가 어깨를 풀어주는데 지금 제이슨 의미가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면 동점이니까 서든데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처리를 하면 한 핀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재미를 선사할 거 아니면 처리가 할 건데 김민물 선수 순간 나름 많이 갈등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승부는 승부니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핀이기입니다. 네, 267대 268. 한 점 차로 이벤트전 우리 한국 선수 진승무역팀이